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 95페이지 하실 자리이신가요? 국토계획법 다 끝나셨습니까? 95페이지 하실 자리이신가요? 94페이지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97쪽까지 다 했습니까? 10번, 11번 하지 말고, 예, 그러면 개발부들 하시, 아니, 개발부가 아니라 건축부들 하십니다. 예, 그래서 232페이지부터 해 나가십니다. 32페이지 보십니다. 우선 232페이지에 1번 보시게 되면 건축 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와 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대지에 정착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공장 용도로 이동 쉬운 경우에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틀린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시설 위 아래로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철도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운행 관련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고속도로 통행주 징수시설은 대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5번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및 플랫폼, 궤도는 지하철을 말하는 것으로서 3번과 같은 성격을 가져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이것 기억나시죠? 예, 2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옹담 사광 팔고란 말 기억하시면 1번 기념탑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6m 초과하는 때 축조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고가수준은 8m 초과 시에 적용 대상이고 광고탑은 4m 초과하는 때 적용 대상이며 담장 같은 경우는 옹벽과 함께 2m 초과 시에 신고 대상 공작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지하 대피호의 경우는 바다 면적 30제곱미터 넘는 초과 시에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로 구분하게 됩니다. 3번 버립니다. 3번은 할 필요 없습니다. 4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은 하시건 안 하시건 마음대로 해 주십시오. 그냥 6번만 보시면 됩니다. 건축 가지고 틀리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6번 하나면 충분하실 겁니다.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그 건축물이 주된 건축물일 경우 신축에 해당한다. 나대지에 새로 건물 수주하게 되면 모두 신축행위로 분류합니다. 좀 이거는 그냥 보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전부 또는 일부 전부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만약 철거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개축이고 멸실되었다고 하면 재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단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그 건축물이 한 계층을 나누어 두 계층으로 만드는 것은 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 계층이 두 계층으로 구분되게 되면 바닥 면적이 늘어나고
바다 면적이 늘어나면 전체 연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1층을 복층으로 바꾸어 식당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증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재축이란 기존 건축을 전부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다시 주조하는 것을 말한다. 철거란 말 보게 되면 개축에 해당하게 됩니다. 5번. 개축에 요구되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 철거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일부 철거 줄쳐놓으시고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가로 해놓으시고 이 중에 세 부분 이상이 포함되게 되면 이를 일부 철거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대신 좀 까다롭지 않았나 싶습니다. 7번 그냥 지나십니다. 7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8번 보십니다.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을 얻는 나대제 새로 건물 축조하는 것 신축 행위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기존 5층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올리는 것 증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에 해당하게 됩니다. 멸실이란 말 보게 되면 재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주요 구조부 해제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옆으로 5m 옮기는 것 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 모두 건축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9번 보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 요약집 잠깐 봐주십시오. 요약집 176페이지 보시게 되면 176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 다루어지게 되는데 우선 1. 적용 대상물로 건축물 나옵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래서 지붕이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하는 필수 요건이고 기둥, 벽 사이에는 또는이라는 말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부수적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모두 건축물 자체로 지급하게 됩니다. 재화 고가의 공장을 설치하는 사무소 등의 것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박스에는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는 5가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으시죠? 지정문화재나 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고 철도계도 선로부지에 존재하는 운전보안시설 등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증시설,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 가로속의 공장 용도란 말과 이동 쉬운 것 이런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면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5번 하천구역 내 소문주장실 건축법 배제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 보시게 되면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각각 구분하시는데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그래서 층수 또는 높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고층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양가로 2번 대지 그냥 지나십니다. 대지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리모델링 찾으셨죠.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시키기 위한 대소선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건축법과 관련된 최근 개정으로 리모델링 개념에는 개축이 추가되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박스는 그냥 건너뛰시고 하나 더 내려가시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찾으셨고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건축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데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16층 이상의 건축물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주요 구조보단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주계단을 말하고 한 줄 밑에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는 건축과 관련된 다섯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대수선 찾았습니다. 대수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현재 대수선은 아홉 가지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시면서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평면적 3.5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건 2, 3, 4 묶어놓으시면 기둥, 보, 지붕틀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5번 방화벽 등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주계단 등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간의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하는 것, 8번 다가구 주택부터 다세대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9번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 추천했습니다. 벽면적 35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별표 3개 되어 있으시죠.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용도 변경 허가 신고로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각각 구분해 주시고 특별히 용도 변경 시에 건축 절차를 준용하여 기업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은 사용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소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500부터 아니하는 경우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사용승인 받지 아니한다. 이것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설계는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9가지 시설구는 자산전문연구 근죽이란 말로 대신하셨고 4번 문화시폐시설구는 문종이관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업시설구는 다판 운숙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시설구는 노교세 야. 그래서 최소 3, 4, 5, 6은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산업성의 시설군 동그라미 위원과 관련되어서는 장례시설이 포함된다라는 것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 근린생활시설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되는데 이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포함된다. 그 정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용도 분류는 일단 지나가시고 187페이지 봐주십니다. 187페이지 보십니다. 지하층이라는 것 찾으셨는데 지하층이란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로서 동그라미였습니다.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거기까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건축법 보시는데 여기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법상의 규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법에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과 건축 절차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에 관한 사안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함께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개념으로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사람이 인공을 감염해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시설물 그리고 공작물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인공 감염한 것은 모두 시설물이고 그 시설물 중에 사람이 인공을 감염하여 제작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얘를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단순히 만든 것과 제작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출된 굴뚝이나 담장 등이 있다면 모두 공작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한 공작물 중에 지붕이 있는 것은 건축물로 구분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그 시설물도 건축물로 분류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대지에 축대나 옹벽이나 또는 담장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걔는 공작물 자체이지만, 건물 만들어지면서 축대와 담을 함께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담과 축대는 모두 건축물로 취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섯 개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령을 배제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자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우리가 함께 봐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과 함께 있는 시설물은 건축물 자체이지만, 저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 안전에 큰 영향 끼칠 수 있는 공작물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함께 보셨듯이 2m 초과는 옹벽 담장 이용담입니다. 4m 초과는 광고탑 광고판 사광입니다. 8m 초과는 고가수조, 그리고 8m 이하에 기계식 주차장이라면 건축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m 초과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이용담 사광 팔고 오태란 말 구분하시고, 여기에 못 본 게 있다고 하면 6m 초과하면 시군구청장의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건축물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게 되었을 때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고층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게 각각 존재합니다. 여기 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아래층에 화재 발생했을 때 상층에 거주하는 분들은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화재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구조 설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고층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경우는 고층 건축물이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을 구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우리나라의 천지지변에 해당되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면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탈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문은 판문 속에 해당되게 되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종합병원, 종교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입니다. 다만 이 문화집회시설 안에 동물원과 식물원은 제외시킵니다. 여기 동물원, 식물원은 24시간 상주하는 것은 동물, 식물이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동물, 식물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시설, 꾸미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다중이용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는데,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 속으로 5,000 미만이면 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관 장교 노동이란 말 하나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위락시설과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6가지 용도로서 바다 면적합 1,000 이상이면 모두 준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위락시설이 바다 면적합 10,000제곱미터라고 하면 얘는
준다중이용건축물이지 다중이용건축물 못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저 위락설이 만약 16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그때는 16층이기 때문에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특수구조건축물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돌출 차양이 설치되었을 때 차양의 돌출 길이가 3m 이상의 경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우리 건물 살펴보게 되면 지하층이라는 게 존재하고 발콘이라는 것과 그리고 주요 구조부 부속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존재합니다. 특별히 지하층은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발코니는 우리 아파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특별히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요 구조물은 건물 뼈대를 구성하는 내력벽 등을 말하게 됩니다. 부속 구조물은 환기시설물 등을 부속 구조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 정도 살펴놓습니다. 교재 편제상 우리 나중에 보실 이야기이지만 건축물의 크기에 대해서는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에 관한 사항도 한번 살펴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봐주실 것이 건축물 관련 행위를 함께 봐주십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되게 되면 매년 건축물의 구성 파트에서는 한 두 문제 이상이 항상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성 요소, 규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봐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 장짜리 받은 것도 있으시죠? 아마 그 목차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그리고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을 함께 보시는데 현재 건축행위는 나대지에 새로 건물 건축하면 신축행위입니다. 그리고 대수는 뭔가 고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 표현하고 여기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주택법상 리모델링에는 개축에 관한 개념이 없고 대수선 또는 증축 개념만 존재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 중에 대수선을 잠깐 확인만 해놓습니다. 여기 대수선은 건물을 고쳐나가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고치게 된다면 건축 행위 중에 증축, 개축, 재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게 고친다고 하면 소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적용 대상이 못 되는데 여기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함께해 주실 것이 벽삼 계단 미관이란 말로 각각 대신하시는데 벽과 관련되어서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하고 만약 내력벽을 20제곱미터만 수선하게 되면 그때는 소수선입니다. 소수선에 해당되게 되면 건축법 관계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력벽과 관련되어서는 수선 변경 시에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만 건축의 안전에 큰 영향 끼치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때는 대수선에 해당하는데 화재 사건 발생하게 되면 이 외벽 마감 재료의 유독 가스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설 해체하게 되었을 때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수선 변경 시에는 벽면적 3층부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때 화재와 관련된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방화벽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대수선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 다세대택과 다가구택이 밀집한 동네에는 주차장 문제가 항상 야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늘리기 위한 경계벽의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은 모두 대수선에 포함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대신 이 경계벽이란 말 봤을 때 앞에 다세대주택과 다가구택 대신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 3과 관련되어서는 기둥, 보, 그리고 지붕, 틀.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에는 지붕, 틀이 주요 구조부이지 지붕 자체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만약 지붕을 주요 구조부로 설명하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특별히 이런 기둥, 보, 지붕, 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대수선에 해당하게 되는데 만약 이 기둥을 증설할 때 한 개 증설하게 되면 그것은 대수선인데 주변 기둥들은 다 4m 높이이지만 이번에 기둥을 4개 증설하면서 그 높이가 8m짜리 기둥을 4개 증설하게 되면 건물 전체 높이도 달라질 수 있죠. 이렇게 고치게 되면 지나치게 고친 행위가 되고 그것은 단순한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치게 되면 건축 개념에 해당되게 되며 너무 작게 고치게 된다면 소수선으로서 건축보충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개 이상 수선 변경함에 있어서 만약 기둥 2개와 보 2개를 동시에 수선하게 되면 얘는 대수선이 못 됩니다. 각각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만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계단은 건물이 2개층 이상 구성되게 되었을 때 아래층에 화재 발생하면 저 계단을 이용해서 건물 밖으로 탈출할 용도입니다. 그래서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투선, 변경하는 것은 모두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관지구는 한옥마을이 밀집한 지역이 미관지구로 구분되게 됩니다. 한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 변경하는 것은 모두 대수선에 해당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다만 이 미관지구는 지금 국토계획법에서는 경관지구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시험에 나오기가 좀 애매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용도 변경은 작년에 기출문제로 출제되었지만 올해 또 한 번 나오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셨던 건축 대선 리모델링은 허가권자에게 건축 행위 등에 대해 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아 해당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저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에는 모두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작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나대지에 새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공시법 시간에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 승인 이후부터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를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허가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는 때까지는 공사 중이라 하고 그 공사 중에는 건축주가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사용 승인 이후 멸실될 때까지는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유지 관리 기간이라 하고 이때는 소유자가 건축물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특별히 공사 중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인 반면 유지 관리 기간 중에는
건축물 대장에 작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공사 중에 이루어진다. 유지관리기간 중에 이루어진다. 유지관리기간 중에 이루어집니다. 여기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건축물의 용도를 최초 결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하게 되면 이를 용도 변경이라 하는데 가끔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외관은 단독택이 식당으로 바꿔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은 공사 도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 승인 이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발생하는 행위로서 그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 아니라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에게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특별히 같은 시설군 내 서로 다른 용도 상환의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대한 기재상 변경 신청 절차를 거쳐 용도 변경하는 반면 같은 시설군 내 같은 용도 동일한 용도의 용도 변경의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생략한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군 구분과 관련되어서는 자산전문연구 근주기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 용도 변경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 공부하셨던 문화집회시설군에는 문종위관 그러면 문화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같은 시설군 내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한 것이고 이러한 때는 건축물대장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종교시설은 절도 있고 교회도 있을 겁니다. 만약 절에서 교회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같은 시설군 내 같은 용도 상환의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기재상 변경 신청마저 모두 생략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특별히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하셨던 내용들 중에 용도 변경하게 되면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설군 상환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허가 받거나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바다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 변경한 이후 해당 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고자 사용 승인 절차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0 이상이지만 그 바다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 변경의 경우는 사용 승인을 생략한다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 변경 공사라고 하면 기둥을 3개 수선하면 대수선에 해당되지만 기둥을 2개 수선하게 된다면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때는 사용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 용도 변경 중에 허가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건축사의 설계를 필요로 한다. 그런 내용들을 각각 살펴주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해주실게. 무조건 해주실게. 용도 변경은 작년에 시험에 났지만 반복된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시고 대수선 항상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대수선형과 증축형만 존재하지만 건축법상의 리모델링은 대수선 또는 건축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예, 그게 되시면 236페이지에 236페이지에 9번 함께 보십니다. 대수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236페이지의 9번입니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의 구조, 외부 형태,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번 맞습니다. 이런 표현 나오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대통령령에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대수원과 증축, 개축, 재축이 동시에 인정된다고 하면 건축 개념이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대수원은 무시되고 증축, 개축, 재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번입니다. 대수원은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수원과 건축은 각각 별개입니다. 만약 특정 행위가 대수선인 동시에 건축 행위로 분류되게 된다면 건축 행위만 인정되고 대수선은 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기둥과 보호 지붕틀을 각각 2개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각각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만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3번 틀입니다. 4번 기둥을 증설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된다. 그리고 5번 주계단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은 모두 대수선에 해당한다. 그 정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란 말을 각각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수선 변경에 있어서 30제곱미터 이상이나 3개 이상이라고 하는 게 붙는 게 있습니다. 여기 3개 이상은 벽삼, 계단, 미관이란 말 기억하시게 되면 기둥, 보호, 지붕틀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수선 변경 시에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리고 3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를 수선 변경하게 되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대수선에 해당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수선과 관련된 사안은 총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중에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란 말은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 3개 이상이란 말은 기둥, 보호, 지붕틀에서 각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5가지 제외하고는 수선 변경 시에는 수치가 따로 붙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번 그냥 보십니다. 건축물 종류와 관련되어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무도학원 교육연구시설이다. 1번 무도학원은 유락시설이지 교육연구시설이 아닙니다. 저 처음에 이걸 처음 봤을 때 대학 3학년 행정부 처음 볼 때 이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저 무도학원이라 해서 소림사처럼 무술 가르쳐주는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닌데 무도학원은 춤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위락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집회시설이다. 2번 맞습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집회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통보하기 위한 법령인데 동물원 식물원은 24시간 거주하는 게 동물 식물로서 튼튼하게 지었겠습니까?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대충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것도 대충 만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동물원, 식물원, 학교이고 그게 오지순단에 달랑 나온다고 하면 개를 찍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 다가주택은 공동택에 해당된다? 단독택에 해당합니다. 현재 주택은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광해 단독택에는 협의 단독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그리고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로 각각 구분했었습니다. 그리고 4번 야외 음악당이라는 곳 찾았는데 얘는 관광 휴게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극장이나 야외 음악당 이런 것이 보인다고 하면 모두 관광 휴게시설로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운전학원, 정비학원 끝에 학원이란 말이 붙어있지만 자동차와 관계된 사항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11번 공동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잘 하실 거죠. 이런 패턴의 문제는 보통 학개론 시간에 좀 나오는 형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12번 그냥 보십니다. 13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다면적은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 종교집회장 2번 비디오 감상실
3번 학원, 4번 탁구장, 체육도장, 5번 테니스장. 답은 4번입니다. 이제 고르는 것 문제 없으시죠? 아직 문제 있습니다. 생활에 꼭 필수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1종 근린생활설이고 그렇지 않다면 2종 근린생활설로 우선 구분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갑 분실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찾지 못한다고 하면 파출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지역 자치센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해야 되죠. 세 곳 돌아다녔다고 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김밥 총과셔서 김밥 한 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휴게 음식점으로 바다 면적합 300조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1종 근린 생활설이고 휴게 음식점으로 바다 면적합 300 이상이면 2종 근린 생활설입니다. 그리고 재가점이라는 것도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사하셨다고 하면 소화시키기 위해 운동하게 되는데 구기운동 중에 가장 공이 작은 것은 탁구공입니다. 그래서 탁구장으로 바다 면적합 500조미터 미만의 경우는 1종 근린 생활설이지만 탁구공보다 공의 크기가 큰 볼링 그리고 테니스장이라고 하면 바다 면적합 500조미터 미만일 때 2종 근린 생활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곳에 운동하셨다고 하면 샤워로 목욕장을 방문하시며 그 목욕장에는 한켠에 이용원과 미용원이 같이 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면 건강검진받으러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각종 의원 또는 보건소 방문하실 수 있고 집에서 돌아갈 때 구멍가게 방문하실 수 있죠. 하루라도 책을 보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으시기 때문에 서점은 1종 근린생활설에 해당된다는 것 정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런 거 구분하시는 게 1종과 2종 구분하는 방법이었던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1종 근린생활설에 해당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닥 면적합은 200제곱미터이다. 1. 테니스장. 탁구공보다 공 크기가 크기 때문에 2종. 부동산 중개업소 2종입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소는 바닥 면적합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린 생활세이고 238페이지입니다. 30 이상 500 미만의 경우는 2종 근린 생활세이며 500 이상이라면 업무시설에 해당되었던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재 그 크기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게 되면 올해 내년까지는 어디에 사실 겁니까? 30 미만에 사시겠습니까? 500 미만에 사시겠습니까? 500 이상에 사시겠습니까? 아, 일 배울 때는 500 이상이 제일 나으시고요. 대신 직접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일단 30 미만에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년 경기 좋아 보이십니까? 안 좋아 보이십니까? 근데 내년 아마 상반기 지나고 나면 달라질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 카드 꺼냈거든요. 금리 인하 카드가 뭔지 의미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투자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투자처가 무엇인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 중에 주택에 대한 규제는 아주 심하지만 주택 외 쪽은 규제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서울 같은 경우라면 전 아파트 공장과 관련된 이야기 드릴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세종시에는 공장 만들어지는 곳 있다 없다? 잘 모릅니다. 저도 안 따라다녀가지고 만약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에서 아파트 공장 만들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중개업하시는 게 좀 합리적일 겁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 200조미터라고 하면 그때는 2종 근린 생활설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골프 연습장 탁구보다 공 크기 때문에 2종입니다. 일반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2종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휴게 음식점은 바다 면적합 300조미터 미만일 때 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답을 5번으로 해주시면 되죠. 15번입니다.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단독택을 다가구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하지 않아야 된다. 주거 업무시설군에 광해 단독택을
광해 단독에 속하는 협의 단독택을 다가구택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같은 용도이기 때문에 기재상 변경 신청마저 생략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일종 근린생활설을 의료설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받아야 된다? 우리 항상 이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 나오게 되면 시험지 여백 한켠에는 자산 전문 연교 근죽이라는 것 적어놓고 문제 풀어보십니다. 그래서 일종 근린생활설이라고 하면 근린생활설군에 해당하게 되고 얘를 의료시설이라면 병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교육 복지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기 때문에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입니다. 허가 대상 맞죠? 3번입니다. 속박시설을 소련설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우리 다판 운숙이란 말 기억난다고 하면 그 다판 운숙은 영업시설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어디에 속한다? 영업시설군이고 얘를 수련시설로 노교소의 약 교육복지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이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4번입니다.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받아야 된다? 교육연구시설 교육복지시설군에 해당되는 것이죠. 얘를 다판운숙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5번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공장은 산업등의 시설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를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16번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얘가 작년 기출문제인데 아주 난이도 있거든요. 얘를 한번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건축주인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활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설명 중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병원은 어디에 속한다? 병실이 있기 때문에 병원입니다. 그러면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얘는 교육복지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이 병원과 똑같은 기능 가지는 것으로서 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의원에 해당되게 되면 어디에 속한다?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병원이란 말 나왔을 때 의료시설 그래서 교육복지시설군에 속한다라는 것 박혀놓습니다. 그리고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한다. 서점은 주택가 주변에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하루라도 책을 보자 한다면 몸이 이상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얘는 일종 근린생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갑이 용도 변경하기 위해 건축물을 대손하는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 아니어도 할 수 있다. 1번 맞다 틀리다. 잘 모른다. 근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하기 위한 대수선시에도 설계라고 하는 건 필요합니다. 대신 지금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병원에서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병원은 어디에 속한다? 교육 복지시설군에 해당되고 예를 근린 생활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사의 설계를 필요로 하는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 중에 허가 대상으로 바닥 면적값 5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병원에서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대상이 아니죠. 설계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2번입니다. 갑은 건축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2번 맞죠. 2번 맞으면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3번입니다. 갑은 서점에서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란 말 나오면 틀립니다. 복수 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물 한 동을 한 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1층만 서점으로 사용하고 2, 3, 4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복수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갑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공법에서 없다란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걸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하시면서 건축 제한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우리 함께 봐주신 것으로 방금 보셨던 서점이라고 하면 어디에 속한다? 일종 근린생활세에 해당되게 되면 모든 용도 지역에 서점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행위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하나 봐주십니다. 만약 종전에 서점으로 이용되던 건축물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면 저 위락시설은 용도 지역이 어딘 때 가능하겠습니까? 상업지역. 그래서 만약 시험에 상업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서점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이런 취지 지금 나오면 그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패턴은 특정 용도 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지. 그게 안 되는 경우라면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용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이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 전용 주거 지역에 있던 서점을 이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겠다 이 말 나오면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한 번 이 패턴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시험에 나올 이유는 작년 기출문제가 아주 잘 만들어졌거든요. 이 문제 맞춘 사람들이 몇 없습니다. 대신 이번에 찍고 말았으면 상관없는데 밑에 거 다 읽어보다고 보면 헷갈려가지고 다 틀려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 4번 보게 되면 갑의 병원이 준주거지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우선 공법상 끝에 없다로 나오면 끝에 없다 나오면 틀린 질문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준주거지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피난 용도부터 광장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얘를 옥상 광장이라 표현합니다. 옥상 광장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옥상 광장은 5층 이상 건물에 옥상 광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상 광장은 몇 층 이상부터? 5층 이상부터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지문에는 4층짜리 건물이라는 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5번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 막상 얘를 작년에 시험 본다 치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어보면 헷갈려가지고 틀리십니다. 2번까지 보고 맞다 틀리다는 게 판단되게 되면 그때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번 보셨으면 쉬었다 하십니다. 나머지는 다시 쉬었다 하십니다.